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의 TMI 여덟 번째 게스트 발라TV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발라TV를 보고 있으면 두 분 정말 서로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두 분의 사랑과 연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녹화하는데 너무 뮤즈님이 모니카님만 보셔가지고 네, 촬영감독님이 제발 카메라를 좀 봐달라.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볼까 봐요.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뮤즈가 일을 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갔는데 정말 문을 딱 열자마자 환한 빛이 막 너무 태몽 같나? 데스티니 드르르 너무 섹시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죠,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갔어요, 그 카페를. 가서 저는 약간 시크한 컨셉으로 제 안에 또 도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꺼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서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몇 시에 끝나세요? 하면서 연락처 교환하고 제가 엄청 대시를 했어요. 친구들이 막 불도저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보통 주문을 할 때 한 이 정도 거리에서 하잖아요. 모니카는 포스기 옆에 얼굴이 있을 정도로 엄청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다고? 어이없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아, 음료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건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엄청 빨리 해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예능을 하네요, 뮤즈가. 근데 나한테 심쿵했던 적 있었잖아. 언제? 그때 우리 사석에서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가 아니고 그날 길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뮤즈가 저를 보고 쿵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카페에 갔을 때는 제가 알바하면서 심부름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니폼, 앞치마 이런 걸 입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사복 입은 걸 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었었어서. 아, 그럼 카페에서 만난 그 이상한 여자가 사복을 입으니까 저렇게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이미지가 엄청 달랐어요. 매장에서 봤을 때랑 매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부담스러운 사람? 연애는 누가 먼저 하자 그랬어요? 다 제가 먼저 했어요. 뽀뽀도 제가 먼저 했고 손 잡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워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나 길을 가는데 그냥 문득 너가 안고 싶어졌어 이렇게 톡을 툭 보내요. 연애인데 막상 딱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끼리 약간 이렇게 되니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마음을 나를 좋아하는지. 근데 어떻게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유주님은 왜 그때 그렇게 망설이셨어요? 길을 가다가 문득 안고 싶어질 정도로 좋았는데 그때 좀 연애를 하면서 많이 힘든 시기였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마음과는 다르게 제가 자꾸 밀어낸 것 같아요. 모니카님의 밝은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벽을 친 뮤즈님의 마음을 녹인 것도 있겠어요. 그랬어? 맞아. 발라TV 동영상 중에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게 범성애자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카님이 양성애자랑 범성애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큐플레니 시청자들께도 양성애와 범성애 어떻게 구분할까, 나는 어떻게 범성애자라고 정체화하게 됐는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성애는 일단 상대의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에게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고 양성애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이상의 성별의 끌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범성애자인지 몰랐죠. 왜냐면 범성애라는 말을 몰랐거든요. 근데 뮤즈를 만나면서 처음에 테스티니 했을 때는 여성인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 트랜스 남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뮤즈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성별을 개의치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범성애자라고 하더라. 오히려 그날 뮤즈의 커밍아웃을 듣고 애정이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래 그럼 우리 사귀자. 뮤즈님한테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모니카님이 범성애자인 줄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하는 것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 커밍아웃을 안 한 채로 연애를 해왔었어요, 여태. 그때는 저도 혼란스러웠던 시기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니카는 말이 있는 그대로 받아 줄 것 같고, 연애를 시작할 때 말을 하고 연애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얘기했어요. 나 트랜스젠더라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같이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빠르지 않은가, 1년이면? 저희가 대화가 처음부터 진짜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밤에 산책하면서 막 수다 떨고 또 집에 가면 아침까지 통화하고 이러느라 그렇게 한 두 달 정도를 연애를 한 거예요. 잠을 안 잔다, 우리가 사랑하느라고. 제가 하루는 뮤즈 자취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자기야, 우리 같이 살래? 이랬더니 뮤즈가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로 대답하면 어떡해, 지금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뮤즈가 집에 보내기 싫어. 그냥 너무 좋아서 같이 살게 됐어요. 저는 자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집안일, 가사 분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안 맞으면 그게 혹시 우리가 사이가 좋았는데 에이 때려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요리만 해줘, 다른 건 내가 다 할게. 요리 진짜 잘해요. 뭘 또? 설거지는 괜찮으세요? 설거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뽀독뽀독해. 근데 또 말을 되게 곱게 해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따가 치우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보이면 치워야 되는 거죠. 왜 양말을 이렇게 놔? 내가 좀 치우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말 도깨비가 왔나 보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는 또 너무 고맙고 귀엽고 그런 식으로 항상 살았어요. 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한 번도 두 분 안 싸우셨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냥 서로 배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쌓인 데이터가 있어서 막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잘 알고 잘 맞고 이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좋다. 양가에도 다 커밍아웃 하시고 같이 살겠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저는 그냥 가족들한테 덤덤하게 했어요. 이 말투로. 말투로 그냥 나 트랜스 남성이고 트랜지션 하고 싶다. 제가 건강하기만을 바라셨어요, 가족은. 수술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워낙에 트랜지션 수술이 어떻다라는 정보도 없고 간단한 수술 아닌 것도 사실이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고 싶다. 더 얘기를 했죠, 언니한테. 근데 어머니는 그래, 너 인생이니까 너가 이렇게 알아서 해라. 가족분들이 모니카를 예뻐하고. 저한테 처음에 동거 시작할 때 괜찮겠냐고, 힘들지 않겠냐, 답답하지 않겠냐 말도 이렇게 느리고. 근데 말은 느린데 성격은 급하거든요.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예.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명절 때 그럼 어떻게 하세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공인된 상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내세요? 각자 집에 갑니다. 저는 그냥 엄마한테 왜 뭐하러 같이 와? 그럼 나도 그 집 가야 되는데 내가 남의 집 가서 전부 치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너를 만난 것이지 너희 집안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와 동거는 우리 둘이서만 하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지라도 그거는 우리 둘이 만나는 거지 집안과 집안과의 결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되게 그냥 일치했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모니카님 어머니도 뮤즈님을 만나보시고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그 커밍아웃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제가 나는 성소수자고 내 애인도 성소수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얼마 안 돼서 동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나는 아직 충격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러지 또? 도대체 뮤즈가 누군데? 얼굴이나 보자 이러고 만난 거예요, 같이.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뮤즈가. 그래서 동거를 허락하기도 전에 제 험담부터 하시는 거죠. 얘가 청소를 잘 안 한다. 잠버릇 심한데 괜찮게 왜 같이 살려고 하냐. 지금도 저보다 뮤즈를 더 챙기세요. 제가 서로가 힘든 시기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뮤즈를 만나고
되게 안정감을 많이 찾았고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어머니들 지켜보다 보니까 아, 뭐 그래도 되는구나. 트랜스젠더 애인이랑 동거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신 거죠. 파트너의 부모님을 사로잡는 노하우? 근데 뭐 강동원이... 그냥 진심으로 대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커밍아웃하고 동거도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발라TV가 드디어 두 분 인생에 들어오는 건데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상을 공개하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일이고 내가 범성애자다, 내가 트랜스젠더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것도 굉장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발라TV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꽤 오랫동안 부정해왔어요. 제가 이 사회를 트랜스젠더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그래서 항상 외면하기 바빴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모니카가 제가 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도 줬고 저한테 그래도 돼 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는 트랜스젠더에게 너무나도 차별적이더라고요. 저는 저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모니카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해볼까 했죠. 저는 진짜 이걸 안 했으면 어떡하나 생각할 정도로 원래 꿈이 방송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연출 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기획 의도를 알아주실 때 얘네 배리어프리 자막 썼네?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네? 라고 알아봐 주실 때 그때 되게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그냥 그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위로를 받았다, 응원을 받고 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다 좋네요. 제 얼굴이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너무 좋고 편집할 때 제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제가 말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유튜브를 만드는 것이 즐거움이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채널을 만들고 싶었다. 근데 저는 진짜 차별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 강동원인데? 아, 내 애인이 차별화인데? 우리가 가진 매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정도란 마음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는 저랑 뮤즈가 행복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소수자 당사자잖아요. 저희에게 무해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보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뭔가 빠르게 인기를 얻고 싶었으면 혐오 요소를 넣어서 진짜 자극적인 영상들을 계속 뽑아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시화가 되는 건 혐오이고 그 혐오의 대상은 나니까 그게 결국엔 저희한테 독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 딱 기획했을 때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가를 쫙 적어 내렸는데 반도 안 했어요. 아직도 많다.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네. 많다. 무궁무진하다. 궁금하다면 지켜봐 달라. 잘 지켜봐 주세요. 저희 오늘 발라TV 두 분 모시고 두 번째 시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발라TV의 킬러 콘텐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또 하나는 뮤즈님의 트랜지션 과정을 담은 이야기들. 그래서 뭐 호르몬을 어떻게 하셨고 탑수술과 자궁각출 수술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다시 돌아와서 뮤즈의 트랜지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